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아입니다. 오늘 PC 한대 조립을 할 예정인데,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한 얼마 전에 제가 무소음, 저소음 컴퓨터 조립 작업을 한다고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11900T CPU에 리안이 케이스 장착했던 무소음 컴퓨터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고객분이 PC를 두 대를 조립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 PC 한 대, 그리고 오늘 작업하는 이 구성품 한 대, 나머지 한대 조립 세팅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무소음 쿨러가 발열을 제대로 못 잡아줬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다시 쿨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제품이 현재 요겁니다. 녹투아 NHP1. 이 CPU 쿨러로 작업을 할 거고요. CPU는 예전 조립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인텔 11세대 11900T. SSD는 2테라, PM9A1. 메모리는 삼성 32기가 두 개, 총 64기가 3200MHz 제품이고, 기존하고 좀 다르죠. 기존에는 약간 작은 조그만 컴퓨터였다면 얘는 거꾸로 완전 큰 정치 완빵. 보드는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G59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파워는 팬리스, 팬이 없는 제품, 팬리스 TX700 80 플러스 티타늄 시소닉 제품이고요. 무소음 쿨러긴 한데 여기에 녹투아 NFA12 PWM 달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케이스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케이스 내부에 있는 쿨러는 전부 다 떼고요. 대신에 녹투아 NFA14 140mm 쿨러예요. NFA14 쿨러 3개를 장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걸또 가져오셨어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팬 컨트롤이라는 거더라고요. 쿨러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 같고, 팬콘 11 블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 오디오 이퀄라이저 이렇게 조절하는 것처럼 쿨러별로 내가 RPM 조절을 할수 있는 장치예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3080 Ti입니다. 꽤 높죠, 사양대가. 케이스는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면 케이스 모델은 빅콰이어트 다크베이스 프로 900 실버 버전 2라는 빅타워 케이스고요. 저 케이스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높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다 고객분께서 직접 저소음 PC 사용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신 거고요. 음악 작업하는 뭐 1억짜리 기계에 사용한다 했던가, 1억짜리 프로그램을 쓰신다 했던가, 하여튼 거의 뭐 1억짜리 되는 시스템에 사용을 하실 거라고 해요. 최대한 좀 조용해야 되나 봅니다. 자세히 여쭤보진 않았어요. 개인의 취향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온도는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물 한번 볼까요? 쿨러를 보면 이 쿨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트파이프가 6개가 있고요. 이 헤더고. 크죠? 큼지만 악하죠? 라디에이터가 그냥 큽니다. 빅콰이어트 다크베이스 프로 900 케이스에 조립된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화면 잘 올라오고 작동 깔끔하게 잘 되네요. 방열판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살짝 닿긴 하네요. 아마 케이스 장착하면서 살짝 띄워야 될 것 같고요. i9-11900T 메모리 32기가 2개 잘 인식되고 M.2 PM9A1 2테라 잘 인식되네요. 바이오스상에서는 현재 온도 29도로 나오긴 하는데 온도 얼마나 잡아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고 싶긴 하고요. 고객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 시네벤치 정도의 부하를 주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뭐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좀 돌려봐야죠. 지금 빅콰이어트 제품의 다크베이스 프로 900 케이스 분해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 저도 지금 처음 접하는 거지만 장난이 아닌데요. 일단 파워 같은 경우에 장착을 하려면 이 하단에 있는 파워박스,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파워박스 뜯어내야 되고 또 전면, 상단 다 뜯어내야 되고 파워 브라켓 같은데 어렵다. 케이스가 뭔가 확장성이 많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좀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고급스럽긴 한데 처음 접하는 거라면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조립하는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잡아먹었고요. 오후 시간 내내 조립했어요. 일단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엄청 커요. 전면은 이렇게 닫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먼지 필터 있고 물론 하단에도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마감 처리나 깔끔하긴 해요. 파워박스 하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뜯어내면 분리가 돼요. 얘도 따지고요. 얘도 따지고 이거는 2.5인치 SSD 여기다 붙일 수가 있고 LED띠는 기본적으로 두 줄을 제공합니다. 상단에 한 줄, 전면에 한 줄에서 두 줄을 붙였어요. 본체 뒷면도 좀 볼까요? 지금 저희 테스트 SSD 지금 물려놓은 상태고요. 배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얘들은 다 시스템 쿨러, 이번에 녹투아 쿨러 4개 다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RTX 3080Ti 기본 제공된 지지대 설치했고요. 무선 쿨러 방열판에 쿨러를 하나 더 장착을 했고요. 녹투아 쿨러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이 사이드 핀하고 다 이게 홀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걸쳐서 쿨러를 추가로 장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장착을 해라 라고 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좋네요. 메인 브랜드 있는 제품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쿨러가 필요 없으면 얘를 빼면 됩니다. 전면, 상단, 후면, CPU 쿨러 다 녹투아 쿨러로 장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옛날 이퀄라이저처럼 돌리는 게 있어요. 1, 2, 3, 4인데 1. 전면, 후면, 상단, CPU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놨거든요. RPM하고 온도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전면 완전히 돌리면 이제 팬이 멈출 거예요. 멈췄죠. CPU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면에서 다 RPM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께서 RPM을 좀 올려서 팬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완전히 돌려버리면 무서움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 센서가 있어요. 지금 27도, 27.4도 막 이렇게 나오죠. 각 쿨러마다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온도 센서예요. 여기 하나 각각 전면, CPU, 상단에도 제가 붙였고요. 후면에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각 네 군데의 쿨러에 온도 센서까지 감지한다. 만약에 이 팬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 앞에서 부저음이 울릴 거예요. 아까 제가 한번 살짝 빼봤는데 뺐더니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부저음이 울더라고요. 11900T 팬을 작동을 시켰을 때 제가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봤었는데요. 최고 온도 57도,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분 정도 돌리고 난 상태였고 지금은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만 57도 넘어가지 않고요. 이 녹투와 120mm 펜을 껐을 땐 어떨까 한번 돌려보면 지금 모든 시스템을 껐어요. CPU 최대 온도 80도, 현대 78도, 한 80도 선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앞에 컨트롤러로 돌려서 온도 조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고객분 조립 구상은 물론 CPU 쿨러는 변경돼서 녹투와 쿨러로 바꾼 거긴 하지만 그거 바꾸길 잘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아쉬운 건 NHP1 CPU 쿨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가을랑 말랑 약간의 간섭이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오히려 또 좋은가? 얘가 팬이 불어주면 CPU 쿨러가 회전하면서 그래픽카드 백패널도 열을 좀 식혀주려나? 애매하네요. 일단 좀 그래도 공간이 좀 없다는 건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상단에 요 무선 충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요. 와 된다. 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72%. 이거 마음에 드는데? 무선 충전도 되는 케이스. 자 이렇게 해서 무서운 컴퓨터 2탄 조립 세팅 한번 해봤고요. 1탄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 두 번째 조립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고객분이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무서운 컴퓨터 만들기 조립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